안녕하십니까. 로마어 서방입니다. 성경을 읽으며 이탈리아를 공부하는 강의 26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중에 49절, 50절 두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9 per questa ragione anche la sapienza di Dio ha detto io manderò loro dei profeti e degli apostoli, ed essi ne uccideranno alcuni, ed altri li perseguiteranno.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네, 이 말씀을 구글 번역기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uarantanove. Per questa ragione anche la sapienza di Dio ha detto: Io manderò loro dei profeti e degli apostoli, ed essi ne uccideranno alcuni ed altri li perseguiteranno. 네, 한 번 더 들어봅니다. 49. Per questa ragione anche la sapienza di Dio ha detto: Io manderò loro dei profeti e degli apostoli, ed essi ne uccideranno alcuni ed altri li perseguiteranno. 네, 영어로 한 번 더. 49. For this reason also the wisdom of God said, I will send them prophets and apostles, and they will kill some and others will persecute them. 네, 한 번 더 들어. 49. For this reason also the wisdom of God said, I will send them prophets and apostles, and they will kill some and others will persecute them. 네, 독일어로도 한 번. 49. Aus diesem Grund sagte auch die Weisheit Gottes, Ich werde ihnen Propheten und Apostel senden, und sie werden einige töten und andere werden sie verfolgen. 네. 넘어가서 이 말씀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르, 뭐뭐를 위해. 베르 퀘스타, 이것이고요. 퀘스타, 이것. 라지오네. 이유 때문에가 되어 있고요. 이유 때문에. Per questa ragione. Per는 뭐뭐를 위해서. Questa는 이것. Ragione는 이유. 그래서 다음은 anche. 뭐뭐도. 뭐뭐도 또한 이런 뜻이고요. 라사피엔차 지혜죠. 그 다음에 디는 뭐뭐의 그 다음에 디오는 하나님. 그래서 다 합치면 하나님의 지혜. 라사피엔차. 왜 넘어갔나. 잘못 눌렀어. 라사피엔차 디디오. 사피엔차 이게 지혜가 되겠습니다. 지혜. 사피엔차. 아데토 말했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말했다. 원형은 디레 동사죠. 말하다. 이거에 가까운 과거, 근과거, 3인칭 단수. 아데토 내가 말했다 하면 이거를 이 부분을 이제 바꿔서 나로 하는 오. 오데토. 너가 말했다 그러면 여기다 아이데토 이렇게 되죠. 로, 네, 글을, 아, 여기는 글을이 아니라 이오니까 나죠. 이오 만대로. 여기는 미래가 되겠습니다. 만대로. 이런 형태는 에로 이렇게 나오면, 요 뒤에, 요 모양은 미래 형태입니다. 원형은 만다레, 보내다. 네, 보내다. 이거의 미래. 3이 1인칭 단수. 내가 보낸다. 이어 만대로 로로. 그들에게 누구를 보냈냐면 데이 프로페티. 선지자들.
이걸 단수로 하면 un profeta, 한 선지자. 이거의 복수죠. 그 다음에 n은 이제 그리고고요. 그리고 델리 아포스톨리, 사도가 되겠습니다. 델리 아포스톨리. 이것도 un apostolo, 사도의 복수. 여기 부정관사, 일반적인 특정 정해지지 않은 이런 부정관사의 복수는 이렇게 됩니다. 이게 대의 돼서 무슨 앞에 것과 연결하는 뭐뭐의 이렇게 그것과 정관사가 이렇게 포함된 것처럼 볼 수도 있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부정관사의 복수 형태로 될 때 이렇게 이런 형태를 취하는 게 특징입니다. 다음 이어지는 말씀은 그리고 에랑 똑같은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음으로 시작되면 에에 되면 그러니까 드를 넣습니다. 에드. 에시. 에시는 뭐 로로 그들이란 뜻이 같은 말로 그들. 네. 네는 앞에 있는 선지자 예언자 선지자 사도를 가리키는 대명사 오치데라노. 그들이 오치데라노 죽일 것이다. 이것도 미래 형태인데요. 원형은 오치데레 죽이다. 살해하다의 미래의 3인칭 복수. 알꾼이 어떤 사람들을. 이것도 단수로 하면 알꾸노 어떤 사람. 이거의 복수. 에드는 이제 나왔으니까 넘어가고 그리고죠. 알뜰이 다른 사람들은 이것도 단수로 하면 알드로 다른의 뜻도 있고 여기에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 원래는 형용사 이거의 복수. 어떤 다른 사람들은 니 그들을 이것도 네랑 같은 대명사 그들을 베르세고 있대란 핍박할 것이다. 베르세고 있다란 이거의 원형은 베르세구이따레 핍박하다 괴롭히다죠. 이거의 미래 3인칭 복수가 되겠습니다. 에데시 네우치데란 그들이 그들을 죽일 것이다. 알꾼이 어떤 사람들을 죽이고요. 그 중에 일부 에드 그리고 알들이 다른 사람들이 리 베르세구이따란 그들을 핍박할 것이다. 다음 말씀은 50절. 베르세토 친관타 아핀케 시아 기에스토 콘토 아 퀘스타 제네라치오네 델 상구에 디 투티 프로페티 케 스타토 스파르소 핀 달라 폰다치오네 델 몬도.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네. 한국말은 짧은데 이태리어는 엄청 기네요. 이 말씀을 동일하게 구글 번역기에 도움을 받아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 Affinché sia chiesto conto a questa generazione del sangue di tutti i profeti che è stato sparso fin dalla fondazione del mondo. 네, 한 번 더 들어보세요. 50. Affinché sia chiesto conto a questa generazione del sangue di tutti i profeti, che è stato sparso fin dalla fondazione del mondo. 50. Damit diese Generation Rechenschaft über das Blut aller Propheten ablegen kann, das seit Grundlegung der Welt vergossen wurde.
네, 이따 공부해 보고요. 영어로도 한번 50. In order that this generation may be required to account for the blood of all the prophets, which has been shed sinc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네, 한 번 더. 50. In order that this generation may be required to account for the blood of all the prophets, which has been shed sinc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네, 이 말씀을 동일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핀께는 아핀께, 뭐뭐하도록이 되고요. 요거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동사의 접속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SL의 동사에 에, 뭐 say, 에 뭐 이런 게 나오고 나오지 않고 이렇게 이런 형태, 시야. 요거는 원형은 SL에 이다, 있다. 이거의 접속법 3인칭 단속. 근데 재밌는 거는 요 시야가 1인칭, 2인칭, 3인칭 똑같아. 시야 기에스도. 기에스도는 과거 분사인데요. 원형은 기에 대래, 요청하다, 요구하다. 이거의 과거 분사가 되겠습니다. 여기 SL에 플러스 과거 분사 이렇게 되면 이렇게 요구하다죠, 원래는. 근데 이제 여기 수동태가 돼서 요구되다. 시야 기에스도, 요구된다. 꼰또. 꼰또는 음식 다 먹고 나서 계산서 주세요 할 때 그것을 꼰또라고 합니다. 꼰또. 계산서. 뭐라고 해야 되냐? 결과물. 결과물을 꼰또라고 합니다. 꼰또. 시야 기에스도 꼰또. 책임을 묻겠다. 시야 기에스도 꼰또. 계산서를 요청하다. 그래서 책임을 묻겠다. 아니, 누구한테 하냐면 아 방향이죠. 아 퀘스타 이 제네라치오네, 이 세대에게 아 퀘스타 제네라치오네, 이 세대에게 요청하다. 뭘 요청하냐면 델 상구에 콘토가 뭐뭐에 콘토 델 상구에. 그래서 델은 뭐뭐의 플러스 정관사 1이 되겠고요. 상구에는 피, 혈액, 피를 가리킵니다. 피, 델 상구에. D, 누구 거냐면 뭐뭐의 뚜띠 프로페티, 모든 선지자.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의. 선지자들이 되겠죠. 여기서 나눠서 한번 해볼게요. 다 할까요, 그냥? 깨는 이제 관계 대명사가 되겠고요. 관계 대명사. 뭐뭐 하는. Estato sparso. 흘린. 과거죠. 피를 흘린. 흘렸다. 과거가 됩니다. 언제부터냐면 핀 뭐뭐부터 핀 달라 펀다치오네. 여기는 잠깐 핀 달라 뭐뭐로부터 뭐뭐로부 부터가 되겠고요. 폰다치온에는 건물이나 이런 거를 딱 세우는 거, 요거를 창립. 델 몬도, 델은 이제 뭐뭐의가 되겠고요. 몬도, 세상, 몬도가 세상입니다. 세상에. 그래서 이제 폰다치온에 델 몬도 하면 창세, 세상이 만들어진 이유. 폰다치온에.
이후에 fin dalla fondazione del mondo 창세부터 태초부터 흘렸던 è stato sparso 여기서 여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 여기는 앞에는 SL의 부분이에요. SL의 과거 이다 있다 이거의 과거고요. 과거 가까운 근과거 3인칭 단수 스파르소는 흘리다 이거는 과거 분사 형태인데요. 스파르 제레 흘리다 흘리 스파르 제레 흘리다 이거의 과거 분사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파르 제레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수동인지 아니면 여기서 도베레 코뉴가치오네 지난번에 잘 안 됐었는데 한번 되려나? 오늘은 된다. 여기서 보면 동사가 과거가 될 때 have 아벨의 동사랑 연합이 돼서 변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볼 때 여기서 è stato sparso 여기네 è stato 있고 피를 흘리게 하다 피를 흘리다 이게 타동사의 형태인데 이게 동사가 이제 수동이야 흘리게 되다 그래서 해석하면 피를 흘리게 되다 뭐 이런 되었다 과거니까 되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è stato 요게 이제 SL에 플러스 여기 과거 분사가 돼서 수동태 형태로 해석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è stato sparso 피를 흘리게 된 흘렸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요거를 요 말씀을 이제 독일어로 한번 다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 Damit diese Generation Rechenschaft über das Blut aller Propheten ablegen kann, das seit Grundlegung der Welt vergossen wurde. 네, 자리를 바꿔서 영어로 바꾸고 Damit. 다음에 그래서 so 대신의 의미네요. 그래서 so that 그래서 diese Generation Generation 이 세대, 디세, 이 세대, 제네라티온. 이 세대에게 요청하다, 결과를 요청하다. 요거는 Rechenschaft. Rechenschaft인데 주다란 뜻이네 Rechenschaft Rechenschaft는 본토 그 결과 결과물 책임 Rechenschaft über über 뭐뭐에 대한 Rechenschaft über 그 다음에 das Blut 이거는 피예요 피 Blut
Bl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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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다스는 이제 정관사인 것 같고, 아 정확하진 않습니다. 알레르.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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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알라. 프로페텐. 프로펫. 이것도 한번 다시 복수를 여기서 프로페텐 프로펫인데 프로페텐 프로페텐 복수예요 복수 프로페텐 프로페텐 프로펫이 이제 단수인데 여기서는 프로페텐 하면 복수 붙은 선지자들 선지자들이 되겠고요 able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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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은 shed 흘린 하는 칸 안 나와 넘어가서 여기서 한번 칸 칸 칸 칸 할 수 있는 이거는 아플리겐 흘린 여기는 흘린 쉐드란 뜻이어서 흘린 칸 할 수 있다 여기 있다 이게 근데 잠깐만 아블리겐하고 한번 붙여서 그러면 캔 드랍 흘릴 수 있는 ablegen kann ablegen kann ablegen kann 모든 선지자들이 흘릴 수 있는 ablegen kann das는 이제 요 쉼표랑 같이 해서 관계대명사인 것 같아요 예대명사 그 다음에 seit seit 이후에 seit 이후에 since 뭐뭐로부터 since 한국 이태리어로는 뭐뭐로부터 이유가 아니라 뭐뭐로부터 로부터 여기 그런 뭐냐 어렵다 Grundlegung Grundlegung Grundleg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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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창세, 만들어짐, 착공, 건축, 착공. 건물을 착 시작하는 거, 세운 거, 시공, 시공 뭐 이런 뜻이네요. 네요. 벨트. 벨트는 세상이죠. 그런 벨트. 벨트는 그래서 데어 벨트는 세상의 그런 Grundleg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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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세상의 Grundlegung 데어 벨트. 세상의 태초라고 봅니다. Vergießen, vergießen, vergießen. 이거는 vergießen이 원형인 것 같아요. 근데 좀 달라져서
이 흘린이네, 과거 분사. Vergos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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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린. 흘린이 되겠고, 이거는 wur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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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urde는 SL의 동사인 것 같은데. wurde, wurde, wurde. 흘리게 되다, become의 뜻이 있네요. 그래서 되다. 그래서 forgotten, forgotten word, 흘리게 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되다. 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공부한 거를 이제 붙여넣기를 한번 해보고 다시 한번 복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ight now, 네, 그래서 damn 지난번에도 했었네. 네, 요 내용 damn it. 그래서 so that, I think 이란 뜻으로 2세 generation, 2세 generation, 2세대 reckon, reckon, reckon shaft라고 그런 것 같은데, 결국은 또 reckon shaft. Rechensc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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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nto. Konto. 결과물. 되겠고요. 그 다음에 Rechenschaft. Chiedere conto. Uber. 뭐뭐에 대한. Das Blut. P. Das는 정관사. Blut는 P. Allo. Allo가 맞나? Wooden인데. Al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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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urden Propheten, 선지자들, 복수, Propheten, ablegen, ablegen, 흘린, ablegen, kann, 할 수 있다, 흘리게 될 수 있는, 여기 das는 이제 관계대명사, Zeit, Zeit는 원머로부터, Grundregung, 처음, 시초, 파운데이션인데 이거를 한국 Grundleg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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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운데이션, 처음, 세움, 죄송합니다. Der Belt, Der는 이번 모습의 Belt는 세상, Forgotten, 흘린 Vergossen. Vergossen. 흘리다. 이걸 같이 붙여서. Vergossen wurde. 흘리게 되다. Vergossen wurde. Vergossen wurde. 흘리게 되다. 여기 SL의 동사 플러스 과거분사에서. Vergossen wurde. Vergossen wurde. 흘리게 되다. 흘리게 되었다. 과거니까. 흘리게 되었다. 과거가 되겠네요. 이렇게. 네, 오늘도 이렇게 독일어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